참 우리 그 한국 또 아시아 문화권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 복을 한 번 더 구할 수 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어제 구정인 것을 모퉁이돌 한국 학교에서 떡국을 주셔서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었으면 다 알 텐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이 또 중국에서는 춘절, 한국에서는 구정을 지키면서 기뻐하고 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냥 또 감사하고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은 아까 기도에 언급하셨듯이 또 이제 중국의 우한시에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또 사람들이 생명도 잃어가는 무서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듣자하니까 중국에 지금 춘절에 수많은 사람들 이동을 해야 되는데 2천만 명이 상상해서 2천만 명이 이 travel ban 금지돼서 움직이 못하고 최악의 명절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퍼져서 미국에도 세 번째 이제 복균자가 발견이 되었고 또 우리 샌프란시스코도 아시아랑 가까운데 또 두려운 마음들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많은 그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것을 병을 전염을 막기 위해서 또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처음이 편의점마다 마스크가 동이 난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 단위로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방역을 엄청나게 하고 또 그만큼 더 방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증명하시는 바이러스도 우리가 정말 더 강할수록 이 방역을 하고 또 막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사실은 이 세상에 치사율 100%인 영적인 질병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거룩한 백성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바이러스가 곳곳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죠. 또 상황이 원망스러워서 불평을 하는 막 입에서 독을 쏟아낼 때도 우리가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살지만 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쪽에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원숭이 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세 마리 원숭이가 있어서 뭐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은 나쁜 것은 안 듣고 나쁜 것은 보지도 않고 나쁜 것은 말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죄의 바이러스부터 우리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영적인 환경에 살면서 영적인 마스크를 낄 때에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할 때에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빛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가스펠 라이프의 첫 번째 말씀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앞으로 한 3주 동안 나누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 세상의 우상 이런 걸로부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 오늘 다니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하라. 영어로 한다면 Remember who you are.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정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만한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다니엘 605년 BC 기원전 605년경에 있었던 일로 추정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고 그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엄청난 제국 힘 있는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 이 성을 노략할 것이지만 첫 번째 노략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왕이 이 성을 함락시키고 거기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용모가 빼어나고 건강하고 머리가 좋은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만 쏙 빼가지고 바벨론의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종으로 삼은 그러한 슬픈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소년들이 바벨을 처음 갔을 때 제 생각에 눈이 휘둥그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시골에서 서울 올라온 도시에 처음 본 청년들과 같이 그들은 이 문화의 홍수, 다양한 가치관들, 수많은 마켓플레이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인종들 모습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라고 이러한 이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그러한 압도당하는 문화의 시간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냥 expose, 문화를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문화에 동화되도록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청년들의 그들의 문화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도록 3년간 교육을 합니다. 그들의 바벨론의 언어를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먹는 것도 다 통제하면서 왕이 주는 음식만 먹어라. 그러한 절제된 통제된 이러한 군주의 그러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힘든 시간이었는지 그들의 먹는 것 이상으로 가장 힘든 것은 이름을 바꾸게 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beautiful name,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God is my judge,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공의십니다. 나의 판사십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냐의 이름은 God is gracious.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멋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미사엘, Who is like God? 여호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그러한 찬양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사랴, God is my helper.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들을 바벨론을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개명을 하고 바꾸면서 가증스러운 이름을 바꿔줍니다. 다니엘은 우리 7절에 보니까 벨드사살 이런 좀 어색한 이름을 주게 됩니다. 벨드사살의 뜻은 O wife of God Bel, 벨신의 부인이여 Protect the King, 왕을 보호하시옵소서 이러한 우상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사드락의 이름 뜻은 command of Aku, moon god, 달의 신인 아쿠의 명을 받은 자 이러한 이름을 주었습니다. 메삭, who is like Aku?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 계시냐가 아니라 아쿠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아벤느고, servant of Nebo, 느보신, 죽음의 신 느보신의 종이다. 이러한 보이는 달과 자연의 물질 풍요 이런 것을 찬양하는 신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치욕스러운 그들의 정체성을 다 벗겨버리는 그러한 문화적인 억압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을 얘기할 때 항상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rebel 그 반항하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새 창세기 읽고 계시죠? 매일 성경의 창세기 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번성하면서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의 이름이 시나이 평지에 세운 바벨 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rebel,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탑을 쌓아서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겠다. 인간이 skyscraper, 높은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한 대담한 그러한 일이 바로 바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보고 있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서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계속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그들의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론, 성경은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순교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세속적으로 타락시킨 사탄의 상징으로 바벨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특별히 지금 네 명의 소년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옷을 입은 그 소년들을 억압하고 또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무서운 그 역사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 백성의 문화와 언어, 학문, 그리고 그들 안에 제일 중요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싹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공격, 어택, 바벨론과 사탄의 공격의 목적은 assimilation, 그들과 동화시키는, 세상과 그냥 하나가 되기는, 더 전혀 어떤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공격은 심지어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의 시절에, 시간에 시험을 받으시죠. 세 번의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성령에 이끌어서 봤는데,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 없지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어떠한 바벨론의 시험을 받으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바벨론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자, 이 멋진 바벨론을 보라. 여기 있는 수많은 돈과 수많은 명예와 왕들, 그리고 culture, 나에게 다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있다. Against the culture가 아니라 culture가, 또 우리 정치가, 경제가 너를 높이고 인정하고 너를 존중할 것이다.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경배해라 하면서 사탄은 자기와 동일한 나의 밑에 들어오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기셨던 한 가지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 주의 말씀에 이르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배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아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의 정체성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다 무너뜨리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탄과 동일화될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세상과 구분되심을 분명히 알으셨습니다. 사탄과 구분된 바로 그것, 세상과 구분된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아이덴티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신분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것을 주겠다, 바벨론의 내 모든 부를 다 주겠다, 모든 왕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혹도 맞설 수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Assimilate.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같이 가자 하면서
우리가 그 생활,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마스크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마스크, 거룩함, 구분된 예수님 안에 발견된 우리의 정체성으로 말미암는 거룩함으로 우리는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본문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전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자인 것을 꼭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책을 기록한 다니엘이 굳이 자기의 히브리 이름을, 유대인 이름을 6절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판단하시는 판사시다. 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내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이 계신가. 그러한 자기의 거룩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뿌리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은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바벨론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내릴 수 있었음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 박은 우리의 신분으로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의 아이덴티티는 거룩한 백성이다. 어둠 가운데 불러낸, call out, 불러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핸픽하신 그런 분들로서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그분의 glorious glory,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꼭 붙잡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사도 베드로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룩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라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분에서 나오는 거룩함에 구분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가스퍼 라이프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주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존귀한 존재이구나.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구나. I'm holier than thou. 그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못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구나. 그러한 영적 아이덴티티를 리마인드 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의 성경 공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좀 다른 삶을, 많이 다른 삶을 이 영적 바벨론 2020년도 미국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룩함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룩한 소년들의 얘기입니다. Boys, holy boys인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정체성을 또한 심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끔씩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1월 초에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에런이더라고요. 에런, 아론.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자기는 주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자기의 신분을 주라고 밝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나는 예수님 관심 없고 저리 가라, 이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그런 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약에서 내내 유대인들 얘기하시고 지금도 유대인 다니엘을 읽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신이 아론이냐? 당신의 이름의 뜻을 아느냐? 아론은
이스라엘 주, 네가 주라 그러는데 모든 주들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다. 하나님과 사람 연결하는 아주 특별한 제사장 집안이 너의 집안인 것 같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처음 들었다고 눈이 동그래져서 입이 막 이렇게 미소를 띠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얘기를 하고 있다가 또 바로 또 기차가 와서 가야 했습니다. 기차 갖고 데리고 가야 사람들을. 근데 든 생각은 저분이 정말 청년 20대 초반 같은데 아론이라는 그러한 이름, 거룩한 이름, 언젠가 부모가 지어줬을 하나님의 사람 아론처럼 되라고 했던 그 이름이 있는데 전혀 영적인 뿌리가 없이 껍데기만 이름만 있는 그러한 허무한 가슴 아픈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이 되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존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매튜가 있고 앤드루가 있고 다윗이 있고 폴이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그 청년과 같이 어느 지역의 대학생으로 어느 지역에 또 일하러 사회인이 될 텐데 과연 그들에게도 거룩함의 아이덴티티가 있게 될 것인가. 그러한 진심어린 고민과 이 마음의 기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귀한 이름, 우리가 부모, 영적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유산을 믿음,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피로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혹시 그 자녀들도, 또 에스더라는 이름, 루시라는 이름 지어줬는데, 그 자녀도 껍데기만 있고 뿌리가 없는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데이비드 키네만이라는 바나의 크리스천 리서치 하시는 분이 책들을 여러 개 쓰셨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2011년도에 쓴 통계에 보면은 우리 대학을 한국 우리 교회에 있다가 우리 대학을 간 그러한 청년들을 보면은 59%가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통계를 본인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작년에 2019년도에 한 9년, 8년 지난 시점에 또 통계를 다시 봤는데 그동안에 숫자가 변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퍼센테지가 64%로 59%에서 64%로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떠나는 그러한 젊은 미국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한인교회들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보수적이라서 퍼센테지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년, 9년, 10년 동안 What did we do? 우리 이러한 현상을 알면서도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을 알면서도 What did we do? 우리는 지금까지 뭐를 했는가? 그러한 자성의 목소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특별히 거룩한 소년들의 모습을 티네이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수중에 있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거룩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리마인드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직 품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아이덴티티, 그들이 주님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기회 되는 대로 복음을 리마인드해 주고 삶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거룩한 부모가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밤마다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every night 일부러 얘기를 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아이를 보호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내일도 이 아이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의 진정한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기억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한테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 밴에, 미니밴에 짐을 잔뜩 싣고 옷가지와 또 가재도구 약관과 책들을 가득 싣고 언젠가 대학으로 운전을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 중에서 벌써 떠나보인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직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에 챙길 거 옷과 또 여러 가지 가재도구와 책도 이런 거 다 챙기는데 제 마음속 깊이 이 아이가 영적 신앙, 이 아이가 거룩한 아이덴티티가 있을까? 대학 가서 수많은 인본주의와 수많은 다양한 철학들과 학문들을 배울 텐데, 무신론을 배울 텐데 이 아이가 과연 그 바벨론에서 거룩한 삶을 낼 수 있을까?
그 대답에 자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기회 있을 때에 지금 계속 자녀들에게 복음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다니엘을 만들어내고 새 친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주 앞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의 정체성을 심어주십시다. 이번에 토요일날 우리 예배를 드린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올해부터 첫 주 토요일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한 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평생 데리고 있을 것 같지만 금방 그 시간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하는 그 기억, 그때 기도를 받았던 그 추억, 그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을 심어주어서 거룩함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살 수 있는 모티베이션, 동기 첫 번째는 다니엘을 보니까 그가 거룩한 그러한 우리 정체성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스토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승리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승리들을 기억하자. 예, 거룩한 승리, 거룩한 은혜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좀 위험한 결단을 합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영어로 보니까 he was resolved. 새 결심을 한 것처럼 굳건하게 마음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바벨론에 지금 왕의 밥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러한 음식들이 우상에게 드린 것이고 또 우리 유대인들이 볼 때는 깨끗하지 못한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상 불편한 것입니다. 이걸 내가 먹을 수가 없다. 돼지고기가 나오고 여기에 비늘이 없는 생선이 나오고 또 아까 말한 노보 신이나 벨 우리 신에게 드렸던 그런 음식들을 내가 받았다는 생각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를 책임지고 있는 환관장에게 말하기를 유니크 말하기를 이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보니까 제안을 도전을 하죠. 앞으로 열흘 동안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밥상에서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내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열흘 후에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냥 다 그냥 어떻게 얹혀서 가면 되는데 그냥 다 끼어서 그냥 안 보이게 가면 되는데 이제 좀 삐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불편한 얘기였습니다. 환관장의 이 눈썹이 올라가게 되는 눈썹을 찌푸리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러한 위험한 하지만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의 9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의 자신감의 근원은 어딘지 아십니까? 평생 그가 경험해왔던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어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쭉 자신있게 축적되어 왔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이제 힘을 얻어서 기어가면서 얻은 머슬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걷듯이 그리고 걷는 아이가 나중에는 더욱더 발전해서 성장해서 어른돼서 마라톤도 뛸 수 있듯이 우리 다니엘은 그리고 친구들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 얻게 된 환관장 앞에서 은혜뿐만 아니라 과거 예루살렘에서 그 지금 바벨론에서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용기와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결단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한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을 때에 그를 죽이지 않고 보호해 주셨는지 또 여기 바울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록 무섭고 또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주신 은혜의 손길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셨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는 그 하나님의 favor, 호의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호의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호의라고 했는데 우리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 신약에서는 grace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벽돌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왔구나. 이것을 다니엘이 보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그 시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같이. 난 내가 열심히 걸어왔고 힘든 역경을 이겨왔고 내가 우연히 온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번쩍 안아서 그분께서 걸어오신 발자국만 있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는 시인과 같이 다니엘은 그의 모든 삶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이름도 빼앗기는 시점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자 그는 믿음으로 거룩함에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보호받고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협, 또 우리 피할 길을 내서 감당케 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확신 속에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거룩함에 다 드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갈수록 2020년도가 되고 2021년도가 될수록 세상은 더 세상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느 때보다 강한 바벨론의 역사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특별히 스트리트 코너, 우리 코너스톤 교회 얘기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절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길이시고 구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단한 배척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도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이끄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그러한 간증과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거룩함으로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매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있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믿고 침례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교회 가운데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영적 리더로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때 정말 힘이 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앞으로 나가길 원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거룩함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거룩한 주중 새벽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리게 되는 것은 거룩한 승리의 기도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why not? 거룩한 일에 스스로를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이 거룩한 소년들과 같이 거룩한 습관으로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우리는 정치적인 바벨론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바벨론에 살고 있다. 디지털 바벨론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FOMO, Fear of Missing Out. 소셜미디어나 뉴스나 또 여행지나 정보 내가 좀 뒤쳐져 있으면은 내가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최근 소식을 못 들었어? 또 거기 안 가봤어? 그러한 교육 정보 몰라? 하면서 미디어의 영향 속에 그 문화의 흐름에 있지 않으면은 도태되어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디지털 바벨론의 폭정을 우리로 하여금 스크린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구구를 떠나 살 수 없는 그러한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떤 경제적인 제재 또 어떤 정치적인 핍박 그런 바벨론은 아니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You are one of us 그냥 일반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 그냥 선량한 citizen이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길들이는 그러한 바벨론 독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거룩한 습관을, 거룩한 도전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이 예배 시간을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스크린 안 보지 않습니까? 거의 24시간 잘 때 빼고는 다 뭔가 디바이스를 보고 있을 텐데 이 시간 안 보지 않습니까? 안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이 시간 내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세상에 커넥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커넥트되길 원합니다. 나의 이 unholy connection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내 궁금한 지식들 구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주님과의 커넥션을 갖겠습니다 하는 선포가 선언이 바로 거룩함, 거룩한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priority를 가지고 올해 드리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거룩함에 주님께 드린 예배 중요합니다. 또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성역 공부 시간, 세상에 볼 때 너 뭐 하는 거냐,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거 많은데 가족들과 시간 보내야 되고 또 혼자 더 뭐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성역 공부 수천 년 된 책 공부하느냐, 세상에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커넥션, 나의 영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세상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디어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바벨론의 종이 아니고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셀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들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들이 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 제목을 어떤 분과 나눴습니다. 거룩한 소년들, 소년단 하니까 또 다른 소년단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소년단, 거룩한 소년단 말고 또 다른 소년단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전 생각이 안 나는데 BTS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도 유명하구나. 그거 생각하고 정하는 제목은 아닌데 그러면 저는 좀 기를 바꿔봤습니다. 우리는 GTS다, GTS. 가드리 타이타늄 소년단이다. 우리 거룩한 무장을 하고 이 세상에 거룩한 반란을 하는 그러한 GTS다. GTS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딸이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GTS 너무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제 늙어서 아재 개그 할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가 세상의 BTS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은 그런 소년단이 될 때에 우리 일장 다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인정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세상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평가, 어떠한 비판도 이길 수가 있고 주님 안에 거룩함이란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열매를 맺는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소년단, 소녀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